지난 2011년 17살의 나이에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온 김모 씨. 탈출 당시 부모님 그리고 두 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였지만 지금은 두 형제만 남았습니다. 어머니는 두만강을 건너다, 트럭 기사로 일하고 있던 아버지는 탈북 1년여 만에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. 부모님이 안 계시고 좀 오지할 때 없는 거. 낯선 땅에 동생과 남겨진 김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알바를 하며 틈틈이 공부했고, 최근에는 늦은 나이지만 한국외대 등 3개 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했습니다. 올해 함께 수능을 본 동생도 서울대 지원을 앞두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, 등록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 진학의 꿈을 코앞에 두고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. 합격은 했지만 이제 대학교 동생이랑 같이 다니려면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요. 김 씨의 모교인 광주 새날학교에서 후원 마련에 나섰지만 좀처럼 도움의 손길은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.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 차를 그 빚으로 사셨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빚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자기에게 부담이 왔고,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데 지금 지원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희망을 안고 온 탈북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온정의 손길이 필요합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